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대구시 수성구 범어삼동에 있는 이 저희 병원 진료실입니다. 진료실 아주 좁습니다. 바로 여기 초음파 기계도 있고 컴퓨터 있고 책상 있고 침대 있고 여기 책장이 있고 아주 단출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대구는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음파 전례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다 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8번째 시간. 요 정례는 아펜디셜 다이베티큘라이티스 중수에 개실염이 생기가 이에 의한 2차적인 중수염입니다. 23세 남자분이고 4일간 지속된 라이트 로커드란 다운덤밀크 페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정리해 보니까 여기에 아펜딕스가 있고 아펜딕스의 바깥으로 돌출한 페칼리스 다이베티큘염이 있습니다. 섀도를 동반한 다이베티큘라이티스 있고 여기에 저 칼라 도플라의 다이베티큘염의 혈류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딕스, 디스탈 아펜딕스는 마일드 디스텐션 되어 있고 주위에는 페이드 큐뮬레이션, 바스큘라 사인이 있습니다. 자, 단축상에서 아펜딕스의 다이메터가 0.7이고 혈류 신호가 보여서 이 환자는 아펜디셜 다이베티큘라이티스 위드 페칼리스, 디스탈 아펜디사이티스, 그리고 터미널 일류 워리, 세컨더리 인플레메이션 정리로 생각합니다. 이 정리는 유튜브에 들어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리는 IPMN 브랜치 타입입니다. 78세 여자분인데 1년 전에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판크레아스 IPM의 브랜치 타입으로 진단이 돼서 저희 병원에 팔로우로 왔습니다. 여기에 판크레아스의 메인 닥트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닥트는 0.4cm 정도, 그리고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에 1.0 곱하기 0.4cm, 그 다음에 테일 부분에 0.9 곱하기 0.7cm의 시스틱 매스입니다. 시스틱 매스에는 스몰한 작은 시스틱 병변으로 있는데 이거는 판크레아스 닥터가 브랜치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IPM의 브랜치 타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제69기가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서울 서서 현대 벤츠빌 오피스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캐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6번 정원인데 지금 4분이 등록하셔서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또 안내할 것은 이번에 저희들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법문 에듀케이션에 출간한 착하게 설명해주는 초음파 정례 세 번째입니다. 비뇨기 소화기입니다. 이걸 공동 구매하면 15% 할인됩니다. 최근 정가가 9만원인데 공구가, 공구를 공동 구매입니다. 요새 단체의 그 단육 구매를 공구가라고 해요. 처음에는 공구가가 뭔가 단체 구매입니다. 도서는 이렇게 모바일이나 PC로 들어가시면 되고 본문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메일 및 전화 주문이 가능하고 주문처는 법문 에듀케이션 김재현 차장한테 02-2648-5474 이렇게 하시면 그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들이 정례를 모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저 교정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예,
제가 개인 교습합니다. 전에까지 개인 교습 거의 안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철사는 서울에서 진행하니까 이 수도권 쌤도 오시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쌤도 오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평일 저녁에 대구 저 김일봉내과에서 진행합니다. 저희 병원은 그저 동대구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신창 선생님을 개인 교습하고 개인 교습은 3일 3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일단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었지만 선생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첫날은 상복부, 둘째 번 교육은 소화관 중수, 세 번째는 이제 경동맥 갑상선 또는 상하복부, 복습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합니다. 저하고 같이 초음파를 배우시도록 그렇게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예, 저희 그 진료실에서 저희 병원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